안녕하세요. 해브너드입니다. 오늘은 침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여름에는 모르겠는데 이 간절기가 되면은 침낭을 어떤 걸 사야 할지, 제가 말한 어떤 거라는 거는 사각 침낭을 살지 아니면은 머미형 침낭을 살지 그걸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처음엔 간절기에는 이런 사각 침낭을 썼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덮고 잤거든요. 덮고 잤는데 몇 번의 일이 있었어요, 저한테. 한 번은 루프박스 키를 안 가져가서 이제 전기장판을 못 꺼내고 잔 적이 한번 있었고, 또 한 번은 그때도 전기장판을 안 가져갔어요. 그런 일이 있었는데, 그럴 때 잘 때 이런 사각 침낭으로 자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추워가지고. 이 잘 때 집에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. 야외에서 자는데 기온이 뭐 간절기에 아무리 따뜻하다고 해도 산골이나 이런 데는 1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. 그럴 때 이렇게 꼭 덮고 자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어깨와 목, 이런 귀, 얼굴 이런 부분으로 체온이 엄청나게 손실이 되더라고요. 이거를 이렇게까지 막 꼭 덮고 자야지 겨우 잘 수 있고 막 그래요.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, 그러니까 오토캠핑에는 항상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난로를 안 가져간다거나 난로 가져가서 켰는데 등유가 중간에 다 떨어져서 새벽에 추워진다거나, 아니면 뭐 난로가 고장난다거나 전기장판이 고장난다거나, 아니면 전기장판을 가져가는데 전기를 쓸 수 없다거나, 그런 변수들이 꼭 한 번씩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오토캠핑에 뭐 몇 그램 이상은 사치다, 뭐 오토캠핑에 무슨 머미형 침낭이냐 그러는데, 그런 변수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재밌게 놀러가서 잠잘 때 너무 고생만 하다 보니까는 좀 오버해서 그 장비를 갖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사각 침낭으로 되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 머미형 침낭을, 간절기용으로도 머미형 침낭을 샀어요. 그랬더니 얼굴만 이렇게 나오잖아요. 어깨랑 목이랑 이런 데가 다 커버가 되니까 이거 덮고 잘 때 난로를 끄고 자는 경우도 근래에 있었어요. 물론 추워서, 춥다는 게 이 침낭 안에가 추운 게 아니라 그냥 공기 자체가 너무 차가워서 새벽에 일어나서 난로를 다시 켜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머미형 침낭으로 덮고 자니까는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. 오히려 이 지금 침낭, 두 침낭이 비슷한 스펙인데 사각 침낭은 400g이고 얘는 350g이거든요. 오히려 얘가 충전량은 더 작은데 얘가 더 따뜻해요. 여기 체온이 그 손실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딱 잘 때 얼굴만 내놓고 자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오버해서 그 장비 스펙을 좀 결정하는 게 좋고, 아무리 오토캠핑이고 전기장판이 있고 난로가 있더라도 머미형 침낭으로 하는 게 낫다. 새벽에 갑자기 추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거나 했을 때 체온을 최대한 잃지 않게 편하게 자려면은 머미형 침낭으로 어깨랑 목, 얼굴, 귀 이런 데 체온이 손실되는 걸 막는 게 좋다. 네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디얼스하고 뭐 좀 재밌는 일을 좀 벌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계획 중에 있어요. 캠핑에서나 평상시에나 디얼스가 원래 가방 회사잖아요. 괜찮은 작은 가방을 하나 지금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랑 콜라보로. 그래서 제가 어떤 형식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좀 제안을 했고 디얼스에서 좀 디벨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한번 그 스케치를 보고 할지 말지 좀 결정을 그 대표님하고 더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되게 제 생각대로 나온다면은 되게 힙한 캠핑 때나 평상시에나 언제든 갖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미니멈 캐파가 100개 혹은 300개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다 팔릴라나 안 팔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조금 있는데, 물론 그 전에 한번 수요조사 같은 걸 해볼 테지만은 그런 재밌는 일을 하나 꾸미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